가수 데뷔할 뻔했다는 얘기가. 제가요? 네. 아니요, 어떤 근거? 미리한 것은 말이랑 이게 미리한? 송창식 씨가 만드신 곡인데요. 아 정말로요? 원래 아. 송창식 씨가 이문세 씨를 위해서 만들었는데 이문세 씨가 이 노래를 듣고 기겁하고 도망가는 바람에 한규철 씨가 불러서 힘을 쳤다. 사랑하는 그대여 날 좀 봐요. 이 한규철 씨잖아요. 어, 그 이 노래예요? 네. 한규철 씨가 대박, 대박 는 노래. 한규철 씨가 그 노래 부르신 분이에요. 나 그 노래 알아. 이걸 무슨 아니 이 곡인지는 몰라요. 네. 아 중요한 것은 네. 송창식 선배님의 곡을 받고 싶었어요. 예전에. 아. 그래서 그 집에 제가 찾아갔었죠. 오. 송창식 그 형님 집을 찾았죠. 네. 반포의 아파트에 살고 계시는데 아, 거기를 찾아갔어요. 그 얘기 좀 긴데 되게 재밌어요. 얘는... 짧게 재밌게 할 수는 없나요? 그거는 힘들어요. 결정이 나왔어요. 결정이 나. 저희 라디오 나가서 보세요. 데뷔 30주년 가요계 대부 가 될 수 있었는데 하필 조용필 형님이 데뷔 45주년 야. 올해 컴백 공연도 같은 날 과연 승자는 누가 될지 마삼 트리오 둘째 이문세 씨. 우리는 출연팀 여기는 MC 팀 네. 무슨 대결 구도 같이 네. 시작을 했는데 네. 그러지 맙시다. 여기 목적이 씨 나오신 분들이 목적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편안하게 네. 후배들하고 네. 사랑방에서 드런드런 얘기 나누려고 왔는데 아, 네. 그러지 맙시다. 다행이었습니다. 오 대단한 분이 깜짝 놀랐어요. 그럼요, 그럼요. 여기 출연해 가셔가지고 네. 사실 국진 씨 보려고 왔어요. 정말 보고 싶었는데. 네. 그동안 어떻게 잘 살고 있는지 네. 뭐 혹시 재혼은 했는지 저희가 소개말 들으셨죠? 소개말에 이의가 있으신가요? 근데 뭐 사실 아니에요? 그게 뭐 자극이 될 거라고 생각해서 하시는 건 아니지. 그래도 우리 자극하려고 그런 거예요? 아 그래요? 근데 굉장히 설득력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고 네. 그리고 네. 또 네 분의 생각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다 자료와 네. 어떻게 해서인지 찾아준 작가의 얘기지 본인들의 생각이 아닌 것 같아요. 저 잘못 봤네요. 그 감정이 개입되지 않았어요. 그냥 외워서 읽었을 뿐이에요. 배우지도 못했어요. 자, 그럼 조크 넘어가죠. 자, 그럼 갑니다. 네. 공연장 이름이 뭐였습니까? 공연장이 네. 공연으로 얼마나 대박이 나셨는지 본인들 기록 자랑 한번 해주세요. 네. 참고로 이문세 씨 현재까지 650회 공연. 와. 아무도 안 놀래. 와. 아, 내가 놀랬잖아요. 제가 방금. 제가 알기로는 82만 명. 와. 82만. 근데. 콘서트장에 빈 자리가 단 한 자리도 없다는 얘기예요, 그죠? 왜 없겠어요? 있어요? 아니, 그럴 수가 있겠어요? 제가 갔을 땐 전혀 없던데. 예? 빈 자리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빈 자리가 생기면 좌석을 빼죠. 자리가 없으면 무대를 늘리는 거예요. 무대를 늘려서 매진을 시켜요. 무대를 늘리는 거예요. 그런 거죠. 객석을 줄이고. 자리가 열 자리만 있어도 무대가 넓어. 내가 얘기했잖아. 몇 분씩. 아 근데 정말 그래서 다 매진이구나. 82만 명 그리고 40개 도시. 네. 와 40개 도시가 월드 투어입니다. 월드. 이문세 선배님 공연이 진짜 너무 재밌어요. 게다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히트곡이고. 아 그렇지. 이게 뭐 큰 네, 네. 장점이죠. 아무나 못하는 거죠. 네. 모르는 노래 나와가지고 한두 곡 좀 쉬어가야 되거든요. 네. 못 쉬는 거죠. 정신이 없는 그런 거 좀 있잖아요. 몇 너무 쉬어. 엔딩 보고 가는 거예요. 오히려 그 히트곡을 뺄 정도죠. 예, 그래서 언젠가는 그 빠진 곡으로만 공연을 하자. 월드 투어 40개 도시면은 나 이 도시까지 가봤다. 보통 뭐 예를 들면 뭐 뉴욕, LA는 하잖아요. 네, LA. 워싱턴 DC, 뭐 DC, 샌프란시스코, LA 또 그 캐나다 쪽도. 캐나다 쪽도. 아. 네. 그리고 호주. 시드니. 예. 지금 이제 7개 나왔는데요. 그런 데를 몇 바퀴 돌았어요. 어쩐지. 사실 데뷔할 뻔했다는 얘기가. 제가요? 네. 아니요, 어떤 근거? 미리한 것은 말이랑 이게 송창식 씨가 만드신 곡인데요. 아 정말로요? 원래 아. 송창식 씨가 이문세 씨를 위해서 만들었는데
이문세 씨가 이 노래를 듣고 기겁하고 도망가는 바람에 네. 한규철 씨가 불러서 힌트를 쳤다. 아. 사랑하는 그대여 날 좀 봐요. 봐요. 어, 그 이 노래예요? 네. 한규철 씨가 대박, 대박 나는 거. 한규철 씨가 그 노래 부르신 분이에요. 네. 그 노래 알아. 이걸 무슨 아니 이 곡인지는 몰라요. 네. 아 중요한 것은 네. 송창식 선배님의 곡을 받고 싶었어요. 아. 예전에. 그래서 그 집에 제가 찾아갔었죠. 오. 송창식. 형님 집을 찾았죠. 네. 반포의 아파트에 살고 계시는데 아, 거기를 찾아갔어요. 어, 그 얘기 좀 긴데 되게 재밌어요. 얘네... 짧게 재밌게 할 수는 없나요? 그거는 힘들어요. 결정 이상했어요. 결정했네. 저희 라디오 나가서 보면서요. 재밌는데 조금 기대요? 긴데 재밌는데 생각이 잘 안 난다. 조금 정리해서 그럼 나중에 컬투에서 하는 걸로. 그런 거예요. 아, 컬투쇼에서. 해주세요. 반포에 송창식 씨 찾아갔는데. 찾아갔어요. 그때 되게 한번 찾아가 되겠습니까? 오, 와. 그거 언제 가면 돼? 아무 때나 와. 아 그래도 그렇지. 새벽이나 저녁 때 아무 때나 갈 수. 아무 때나 와도 돼. 예. 그래서 아무 때나 갔어요. 제가 별이 빛나는 밤에 끝나고 새벽 2시에 갔는데 그때 거의 점심 식사를 하는 중이었어요. 하루가 패턴이 그러시다고 얘기했어요. 낮밤에 좀 전에 이제 일어나는 거 아시죠? 지금 막 점심 먹고 취 어떤 일이 안 들어와. 재밌어요? 재밌어요? 원래. 조금 긴데? 여기서 끝나도 되는데. 뒤가 좀 불안하시면 그냥 부산에 가서 얘기할까? 그래가지고 제가 형님 곡 하나 주시면 어? 그럼 저 방에 들어가 있어. 방에 들어가 있어? 그래서 내가 방에 들어가 있었어요. 두 시간 동안 네. 들어오시지도 않아. 그 방에만 있었어요? 방에만 있었어요. 계속 책 이렇게 보고 막 네. 방에 있었어요. 근데 이게 새벽 한 5, 6시면 그렇죠. 난 죽겠어요. 네. 피곤해서. 그래가지고 이렇게 빼꼼히 이렇게 형님이 들어오실 때가 됐는데 빼꼼히 했더니 거실에서 형수님하고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들어가 있어요. 도대체 뭐지 그렇게 들었더니 심각하게 냉장고를 그럼 이쪽으로 놓을까? 내가 3시간이나 있는데 그래서 제가 어쩔 수 없이 이제 네, 나... 어, 이, 내가 잘못 왔나 보다 그래서 이제 나갔어요. 그래서 저 가봐야 되겠습니다. 어 그래 가. 뭐야? 그게 만남의 모습이야. 그렇게 한 세네 번을 제가 계속 봤어요. 아~ 결국 못 받았어요. 그런데 그 곡이? 아~ 그 곡이 저 곡인 줄 난 생각지도 미래, 않았고 미래한 것은 말이라니까 알고 싶지도 않고. 아, 자 임세 씨는 그 심야 라디오만 진행하다가 별밤 네, 네. 이제 한 2004년부터 아침 라디오를 한 7년 정도 가까이 진행을 했습니다. 네 오늘 아침 이문세입니다. 이문세입니다. 네. 이제 끝난 건가요? 아니면 그 방송에서 내려왔죠. 내려왔어요? 네. 완전히 인사를 하시지 않고 내려오신 거잖아요. 임시로 하차하셨다가 그게 네. 지금 계속 가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사실 2시에 데이트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데요. 네. 그 얘기를 하면 2시에 데이트 제가 진행 4년 정도 네. 하다가 그 앨범과 외국의 공연이 겹쳐 있는데 그게 한 3달 정도를 다녀와야 되는 스케줄이에요. 근데 그거를 DJ 너무 소중하고 저한테 있어서는 생활의 일부인데 음악하는 사람한테 그 찬스가 이렇게 자주 오지 않거든요. 도현 씨한테. 아, 그게. 도현아. 도현 씨 걸 제가 받았거든요. 3개월만 네가. 도현 씨가 그때 당시 굉장히 유명했던 그렇죠. 락커였었고 예. 아, 뭐 예. 그랬는데 앞뒤 좌우 죄겠죠. 3개월 대타라니 뭐 차라리 날 주든가 뭐 이래야 되는데 아니요, 3개월 저는... 대타만 해달라고 했었을 때 도현 씨가 흔쾌히 무조건 하죠 뭐 정말 대타여서. 아, 대타여서 제대로 하는 거는 네, 제대로 하는 건 부담스럽겠죠. 됐고 제가 진짜 방송 처음 한 게 그거 2시 데이트거든요. 그것도 3개월 아니었어요 저한테. 어때 그 얘기 들었냐면 네가 2주나 3주만 하면 다른 분이 또 오신대. 아 대타가 계속 그래서 몇 명이 돌아가면서 하는 네. 거라고. 그래서 아 그러면 2, 3주면 근데 3개월 한 거예요? 3개월 전에 몇 년 했지? 2년인가 3년? 2, 3주에서 2년 3주에서 뭐 들어가 보시고 아니 원래 안 오셔요. 안 오셔요. 안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그냥 안아버리는 게 계속 물어봤어. 언제 다리 오세요? 하나 들여놓는 게 힘든 거지. 네. 일단 들여놓으면 쉽게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안 돌아가니까 자기가 이제 계속 3개월 하다가 실제 안 돌아갈 생각 좀 있지 않았습니까? 아닙니다. 아닙니까? 진짜로 그 3개월간? 앨범 끝나면은 돌아갈 생각을 했는데 자 정말 중요한 거는 처음 고백하는 건데요. 2시의 데이트를 제가 빠지고 난 다음에 윤도현 씨가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리를 잡은 건 뭔지 아세요? 네. 완전 자리 잡았죠. 왜냐하면 완전히 자리 잡았는데 야, 그 내 거니까 이제 다시 내놔 하는 것도 선배가 무슨 잠시 빌려줬으니까 이제 방 빼 하는 거 여기 이제 자리 잡고 있는 그래서 못 들어가겠더라고요. 아, 정말. 근데 저는 반대로 또 계속 아니 언제 오시냐고 2-3개월 3개월 후에 오신다는데 한국에 안 계세요? 계속 물어봤는데 아일랜드 가고 뭐 그냥 안 하시는 걸로 결정이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제가 계속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된 거예요? 그 뭐 또 못 구한다니까 그냥 좀 한 거죠 또. 그래 할 수밖에 없는 게 이제 제 가격 그대로 줬으니까. 야. 괜찮네 괜찮네. 얼마 받으시는? 좀 얘기 좀 해보세요. 적절하게. 안 그러실 수 있어요. 라디오는 생방송을 많이 해서 좀 사고 위험이 많잖아요. 세 분 다 아찔했던 순간들이 있죠. 저는. 아침 방송할 때 네. 저희 집이 홍대고 네. 방송국은 여의도였으니까 금방인데? 저희가 늘 15분이면 가는 게 늘 이제 쫙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날도 그런 걸 계산해서 정확하게 뭐 7시에 일어났어요. 그리고 치카치카하고 밥 먹고 막 했는데 뒤늦게 커튼을 쫙 열었더니 눈이 이렇게 쌓여요. 그것도 3월 넘어서 이렇게 쌓여요. 예상치 못했던. 차도 못 올라오고 매니저도 못 와요. 그래서 이게 큰일 났구나. 집에서 8시 한 20분에 나왔어요. 9시 생방이죠. 그거를 이제 걷다가 뛰다가 막 이러면서 서강대교 넘어가서 서강대교를 건너고 국회사당을 통과해서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네. 땀은 막 범벅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갔어요? 40분 만에? 그 지하도를 막 통과할 때 9시가 된 거예요. 전화했어요. 바로 그냥 연결하자고. 아 전화로 오프닝. 그래서 시그널을 울리고 오늘 아침 인사합니다. 아 이렇게 눈물 나죠. 음악을 틀고 그냥 휴대폰으로 오프닝 멘트를 하면서 걸어가면서 그래도 제가 지금은 언제 도착할지는 모르겠어요. 자 오늘 첫 곡은 PD가 준비했어요. 그리고서 끄덕끄덕 막 뛴 거예요. 그러니까 PD는 긴 곡을 한 7분짜리 하나 걸고 그리고 스튜디오에서 받은 적이 있어요. 우리 전화로 계속 사이사이 하셨으면 재밌었을 텐데. 그러니까 그렇죠. 네. 사실은 마지막 콘서트 때 어떤 노래를 부르고 싶은지 들어볼까요? 제 고3 때 나왔던 앨범인데 그녀의 웃음소리뿐 이 저희 또래들은 명반으로 치는 전 음반이 히트를 전국 다 가을이 오면 뭐 굿바이 뭐. 그럼요. 근데 그 많은 곡 중에서 왜 이 노래를 그러니까. 선택을 했어요? 사실은 전 마지막 노래를 메드리로 하고 싶었어요. 역시 많으셔. 예, 뭐 굿바이라는 노래도 있고 이별 이야기 다 이별이니까 옛사랑. 아, 예, 그런데 이 노래는 그냥 이대로 떠나야만 하는가 너는 무슨 말을 했던가 뭐 그런 거 요번에 저희가 질문 드렸을 때 처음 생각해 보신 거예요? 네 마지막 콘서트는 언젠간 하겠지만 마지막 곡을 뭘 할까는 저 처음 생각해 봤어요. 마지막 콘서트는 어떻게 꾸며보고 싶어요? 그래서 저희 상상은 저희 집이 굉장히 큰 저택이었으면 좋겠고요. 아, 집에서? 예, 집에서 바브라 스트라이샌드가 은퇴 공연을 자기 집에서 했어요. 그냥 그게 그렇게 인상적이고 야, 멋있다 생각. 집이 커야 되겠다. 진짜 집이 커. 돈을 많이 벌어야겠네. 이왕이면 23평이면 한, 어떻게 한 100만 헥타르 정도? 정원이 아주 이쁜 곳에 좋겠다. 제가 차려놓은 음식들 같이 먹고 그다음에 이제 땡땡 종치면은 공연장 모드로 지금 와. 말씀하시는 소리가 짓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마지막 공연이 보통 뭐 진짜 마지막 순간은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죠. 뭐 살까요? 재미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게스트 하러 다닐 거예요. 짬짱하게. 짬짱하게. 가장 사랑했던 그 당시 팬들이라고 할까요? 누구랑? 물론 팬들도 오셔야 되겠죠. 그리고 제가 꼭 모시고 싶은 사람은
이영훈 씨. 아. 이영훈 씨 꼭 제일 앞자리에서 야. 나도 이제 당신 노래로 이제 드디어 마지막 콘서트를 하게 됐어. 어, 그랬으면 좋겠고 생각해봤어요. 마지막 콘서트에 진짜 누굴 초대했으면 좋겠을까? 근데 진짜 제 음악 인생에 물불을 안 가리고 저를 도와주셨던 분 세 분이 지금도 기억이 나요. 첫 번째 분은 전유성 선배님. 오. 제가 대학교 때 아르바이트 처음 일자리 구하러 갔을 때 저를 픽업해서 아. 그 무대에 세워준 사람이고 그리고 급기야는 그분이 라디오에 저를 소개해줬는데 아. 그때 저를 처음으로 방송 타게 했었던 최초의 PD가 송관율 선생님이세요. 아. 그때가 기독교 방송인데 네. 누구의 펑크가 나서 대신 갔던 건데 그때 제가 좀 잘했나 봐요. 그러니까 그 선생님이 다음에 내가 전화할 땐 펑크 아니고 그냥 초대 손님을 한번 부를게. 그 했던 인연으로 제가 그 프로그램에 DJ까지 하게 된 거죠. 마지막 한 분은 저의 그냥 영원한 그 멘토예요. 이종환 아저씨. 이종환의 밤의 디스크쇼라는 방송 네네. 자체가 한번 방송 나가는 것만 해도 영광이었었던 시절이 있었는데 그냥 이종환 아저씨는 이종환의 밤의 디스크쇼의 고정으로 저를 전폭적으로 저희도 아마 밤디를 통해서 알았던 것 같아요. 공개 방송에서 아마 제가 씨 그때는 뭐 좀 웃기지 않았어요? 아, 저 네. 너무 웃겼어요. 그때는 좀 컬투스럽게 최고였죠. 그래서 그 세 분들은 꼭 앞자리에 앉히고 싶어요. 다들 마지막 콘서트의 마지막 멘트는 어떤 멘트를 남기고 싶습니까? 조용남 씨가요 은퇴 공연에 나와서 네. 마지막 멘트를 내일은 금태를 끼고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은퇴 은퇴 공연이라고 해서 사람들이 그동안 관객이 없었다가 터진 거야. 네. 내일 또 하겠다는 거야. 보니까 은퇴 공연이었어. 은퇴 공연. 괜찮으셨나요 그 이후에? 나는 그게 조용남 씨의 그런 기발한 게 되게 멋있지 않아요? 조용남 씨가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세상을 속이려면 그렇게 속여야 되는 거죠. 네. 근데 사실 뭐라고 할 것 같아요? 갑자기 내일 마지막 공연 하게 됐어요. 저도 그렇게 슬프게 마무리할 것 같지는 않은데요. 네. 아니 근데 은퇴 공연을 투어로 돌아. 패티김 선생님이 실제로 은퇴 공연을 투어로 하셨잖아요. 그래서 투어를 도셨잖아요. 은퇴 중이시군요. 지금 안 끝났어요. 은퇴 공연 하다가 가면 되잖아. 나는 그것도 멋있다. 아직 은퇴 공연이니까. 그렇죠. 지금 보니까 다들 생각하기 싫으신 것 같아요. 예, 진짜 다시 가고 싶은 거죠. 생각도 안 나죠. 자, 알겠습니다. 마지막 콘서트 얘기에 뭐 살짝 우울할 수도 있었겠지만 하지만 멋진 마무리를 준비할 수 있다는 건 정말 멋지게 살아온 사람만이 할 수 있는 특권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분 계속해서 멋지게 살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만나요. 제발. 항상 들려오는 그대와 같이 걷던 그 길가의 빗소리 하늘은 맑아있고 햇살은 따스한데 담배 연기는 한숨대요 하루를 너의 생각하면서 걷다가 바라본 하늘을 흰 구름은 말이 없이 흐르고 푸르르 변함이 없건만 이대로 떠나야만 하는가 너는 무슨 말을 했던가 어떤 의미도 어떤 미소도 세월이 흩어 세월이